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당뇨병에 더 잘 걸리는 진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당뇨병이라는 것이 물론 제1형 당뇨도 있죠. 젊을 때 생기는 당뇨도 있지만 대부분은 2형 당뇨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비만이 생기고 그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차 당뇨로 가는 이런 2형 당뇨가 굉장히 흔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사람들, 서양인들 굉장히 뚱뚱합니다. 비만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뇨 유병률은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너무 커지면서 비슷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미국인에 비해서 뚱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더잘 생긴다는 결론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자, 오늘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당뇨병에도 잘 걸린다라고 돼 있죠. 자, 서양인 당뇨병 환자의 BMI 수치 아시죠? 체질량 지수를 보니까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라는 겁니다. 비만에 속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는요, 65%가 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뚱뚱하지 않은데도 당뇨가 잘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췌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슷한 그 30대 연령이 한국인과 서양인들을 각각 약 43명씩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비교해보니까 뭐가 달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보다 췌장의 용적이 약 12.3%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췌장의 그 침착된 지방의 양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보다 22.8%가 높았다는 거예요. 자, 췌장의 지방이 침착했다는 얘기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요, 약 36.5%가 더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췌장이 작고 또 이러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낮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더 당뇨병에도 잘 걸릴 수 있다. 뚱뚱하지 않아도 걸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서양인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췌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동양인들한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췌장이 약한 사람이 서양인 경우에는 별로 그런 유전자가 없는데 이 한국인이나 이 동양인 중에서는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당뇨에도 잘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요, 이 아시아인들을요, 당뇨에 잘 걸릴 수 있는 인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에 잘 걸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췌장 기능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췌장을 늘리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혈당들이 근육에서 빨리빨리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분을 빨리빨리 소모시킬 수가 있고 또 그와 함께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육량을 유지시키고 늘려놓는 것은 당뇨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식사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서도 그 고밀도 탄수화물, 떡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빵, 밀가루 음식 주의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서양인들도 빵이나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으로 먹고 있는 밥도 흰쌀 밥을 먹으면서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좀 개선하면서 특히 주의할 것은 흰쌀밥만 먹지 마시고 통곡, 예를 들어서 뭐 잡곡을 섞는다든가 또는 현미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근육 관리, 또 혈당 관리하는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자기만의 노하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우리 함께 또 공유하는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당뇨병이 더 잘 걸리는 진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혈당 관리가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하죠. 잘 관리하셔서 또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